오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합니다. 한미일은 군사와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다수 출범시켜 과거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계획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7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역대 12번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는데 3국 간 회의만을 위해 정상들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협력을 넘어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 번영의 구심점이 된다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입니다.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3국 정상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나라는 군사훈련과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를 논의할 다수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고 이름과 회의 횟수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한미일 회의와 같은 날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 시각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안보실은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이 정할 문제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의제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